네, 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.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셨던 사장님 한 분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사장님과는 저는 전화통화를 한 약 2, 3개월 정도 했고요. 그때 동안 이렇게 지금 맞는 차량이 나오면은 꼭 좀 연락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셔서 오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차량은 얼마 전에 갖고 온 22년식 올류마이티 10바레트 정품 윙바디 차량이고요. 2차 재원은 당연히 뭐 인재들 많이 아시죠. 그리고 엘리스 오토 모델이라서 오토에 키로수는 조금 되지만 워낙 장거리만 뛰셨던 사장님한테서 사오신 거라 전체적인 컨디션은 다 괜찮습니다. 뭐 와서 제가 카메라 안 되는 거 소모품류들 이런 거는 일절 다 제가 해놨고요.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차량은 윙 가드 여기 뽕이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 있어서 요거는 한번 제가 한번 손 봐서 출고할 예정이 있고요. 이 6.0 와이드 모델이라서 이 평판 시트 작업도 되어 있고 4채널 카메라도 되어 있으니까 아주 뭐 운행하시기에는 편하실 거고 세팅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장님은 개별 넘버는 안 하시고 임대 넘버를 하실 거예요. 사장님 친구분께서 24년 1월에 처음 시작을 하셔서 진짜 대단하실 정도로 매출 부분이 진짜 깜짝 저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님하고 선탑도 몇 번 타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. 네, 결정을 하게 되셨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사장님께서 오늘 다 계약을 마무리해 주셔서 제가 운수 넘버는 월요일까지 좀 더 나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고르시자고 말씀드려서 월요일날 결정을 내리시고 화요일날 운수회사로 넘버 서류를 다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쭉 제가 다 설명도 차 안에 있는 거 다 설명해 드렸고요. 출고하시기 전에 이제 나머지 것도 나머지 이제 뭐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쪽도 한번 더 손보고 출고할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사장님 차 파신 사장님께서 여기 썬팅이 좀 고급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수정해서 새 걸로 다 갈아 껴서 이제 주셨고요. 나머지는 제가 할 거는 다 체크를 해서 한번 싹 다 해갖고 출고하려고 합니다. 오늘도 계약을 다 됐고요. 그리고 저희 보이시는 만차도 계약이 됐습니다. 만차도 계약이 되었고 이제 출고할 거고요. 매일 지금 그래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일 덕분에 매일매일 한 대씩 계약하고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화물업 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업종에 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음트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추가적으로 차량 판매할 때 구매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